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예, 오늘 롯데가 노진혁하고 NC 노진혁하고 4년에 50억에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노진혁이가 4년에 50억을 받았는데 계약금이 22억이고 거기서 연봉이 24억, 옵션 4억을 포함해서 50억이 됐습니다. 노진혁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NC에 입단을 했는데 통산 101경기 출전해가지고 통산 타율이 2할 6푼 6리, 홈런 71, 타점 331타점, 그다음 OPS는 0.767이면 뭐 그렇게 좋다고도 볼 수 없고 한 중간치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진혁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좀 해주면서 지금 뭐 FA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노진혁이가 제가 노진혁이하고 김상수 이야기하면서 노진혁이가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유격수 하고 있기 때문에 노진혁 같은 경우는 3루도 됩니다. 3루도 되면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억이면 조금 비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FA 데리고 온 것 중에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노진혁 데리고 왔다는 게 4년에 50억이 지금 요즘에 FA들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찌됐든 4년에 50억 저는 노진혁이 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진혁이가 이제 유격수 자리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노진혁이 내년에 어떻게 롯데한테 보답을 해줄지 하여튼 오랜만에 FA 제가 FA 해가지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노진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올해 뭐 롯데에서 190억을 푼다고 했는데 포수 유강남이도 데리고 오면서 유강남이도 데리고 왔고 노진혁이도 데리고 왔고 뭐 박세웅이는 단연 계약을 했고 이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랜만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FA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노진혁이가 유격수 자리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도 뭐 해봐야지 답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뭐 유격수 자리나 이런데 기회를 부여받는데도 주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이제 노진혁이가 와가지고 뭐 유격수 자리 좀 빵꾸난 자리를 좀 메꿔주면서 뭐 3루도 되기 때문에 노진혁이는 하여튼 뭐 해가지고 유격수 3루 좀 해가지고 롯데를 위해서 좀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진혁 롯데맨이 돼서 축하드리고 내년에 정말 롯데 정말 잘 데리고 왔다 막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진혁 축하드리고 내년에 제발 잘해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